잠언 22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름을 택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선한 이름이죠. 이것은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부자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돈보다도 훨씬 더 좋다. 하나님의 은총, 예를 들어서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 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삶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똑같죠. 위험한 일이 부자라고 안 생깁니까? 똑같죠. 그리고 인간적인 본성 다 같습니다. 누구나. 그다음에 그 구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죠. 심판에 있어서 모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어디에서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과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구원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존중하지 않아요. 외모를. 그래서 인간은 그렇지만 동등하게 창조되진 않았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불구한 사람들도 있죠. 참 그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뇌 이상이 있어서 평생을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빈민가에서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집에서 삶으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삶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면에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시며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조치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데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몸이 불구하고 힘들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부유하고 인기도 있고 많은 권세도 있는데 매일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삶이 정말로 좋은 삶인지는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그 판단으로서는.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3절 보겠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악이 다가오면 미리 그것을 딱 보고 피하는 거예요. 악이 오면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그 악을 쫓아가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쫓아가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육신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주님 안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숨기면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명한 사람은 그 아주 심한 위험이 올 때 딱 그것을 보고 피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악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처럼 나에게 다가온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속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이 때로는 살인자같이 침공하는 군대같이 자신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가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서 악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쭉 쫓아간다 그거죠. 계속해서 악을 잘못된 길로 가면서 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유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다 예고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성전이나 숭배하고 말이죠. 하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렸죠. 비참하게 되어 버렸어요. 전부 그런 사람들 전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다 처형시켜 버렸죠. 그뿐만 아니죠. 그렇게 약 1878년 동안, 근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국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버리게 된 것이에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미련해서 악을 보고 계속해서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은 아주 처참하게 됐어요. 1918년부터 38년 사이에 그때 그 평상시 일을 하러 갔다가 전부 출근했는데 그냥 붙잡혀가지고 아우슈비치라든지 뭐 기타 여러 도시에서 화형대에 올라가게 되었죠.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노아가 홍수가 있다고 막 외치고 거리 설교를 한 거죠. 정신을 차려라.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외쳐도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120년간 그것도 외쳤는데요. 그러나 홍수를 미리 본 사람들은 어때요? 방주로 들어갔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롯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결혼한 그 딸과 사위들은 막 듣지 않았어요. 그럼 얘기를 하니까 농담으로 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내려올 불을 미리 예측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모두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걸프 해변에서 허리케인을 올 것을 미리 알고서 예고를 알고 피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만 거기 끝까지 고집피고 남아있던 사람은 바람에 휩쓸려서 다치거나 죽거나 집이 다 부서지거나 뭐 이런 것을 당하는 거죠. 즉 현명한 사람은 미리 그것을 딱 보고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를 벌하는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막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면 비웃어버리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큰 백보자 심판에 전부 쓰게 되죠. 이제 비참하게 될 가장 큰 재앙을 그때 마지막 재앙을 그때 당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것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명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며 악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그러한 종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요. 3절에서 청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기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을 살으면 나중에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권면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22장 4절이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사람이 건강하고 부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찍 자야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요. 적어도 사람이 밤 11시에서 한 새벽 2, 3시까지는 잠을, 그 사이에는 잠이 깊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뇌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몸에 있는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면역력을 형성할 수 있는데, 늦게 뭐 컴퓨터를 한다고 그냥 밤새워서 그 늦게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못 일어나죠, 당연히. 그리고 아침에 늦잠을 자도 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게 되겠죠. 판단력도 흐리고. 그러니까 그 돈 버는데도 지장이 있다, 그 얘기죠. 자기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이 재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구원받지 않았어도 새벽같이 새벽 4시에 있나가지고 말이죠. 7시에 회의를 하잖아요. 현대그룹 같은 게 정주영 회장 옛날에. 아, 그 사람 부지런한 건 누구도 못 쫓아와요.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해, 하여튼 자부지가. 직원들이 그거 쫓아가다가 숨차서 막 쓰러지고 이러는 거죠. 못 당하는 거예요, 못 당해. 그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앙병원, 아산병원이죠, 지금. 옛날에 중앙병원이었고. 아산병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북한에 소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그룹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 사람이 뭐 배워서 그런 거예요? 공부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도 본받아야 된다. 그 부지런한 그러한 면. 그래서 그러나 부와 건강과 지혜에 있어서 아무리 부지런하고 그렇더라도 만약에 겸손함과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하면 허사다, 그게죠. 겸손함과 주님을 두려워함이 그 사람에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부지런한 것은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 여러분, 남자도 군대 가면 그 철조망 작업을 하잖아요. 철조망을 왜 쳐요? 철조망을, 그 원형 철조망을 앞에다 쭉 치면 적들이 오는데 걸리죠. 찍히죠. 이런데 막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밑에 야전삽으로 파고 기어서 들어가는 침투 훈련을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군 작전할 때 철조망을 치는 그 가시. 찔리면 사람이 막 이 살들이 다 찢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덫은 뭐예요? 부주의한 동물이나 사람을 잡는 것을 덫이라고 하잖아요. 주의력이 없는 짐승이 말이죠. 자기 먹을 것만을 위해서 꽉 저돌 쪽으로 가면 덫에 탁 걸려버리죠. 죽는 거죠. 죽는 거. 사람도 자기가 보는 그 좋아하는 그것만, 주변의 모든 것이 환경,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저돌 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해? 덫에 걸려버리죠.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번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열매 없이 그의 종말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열매가 없어요, 가시. 그 다음에 혼을 지키는 자는 올무와 가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가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은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나쁜 생각을 하거나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거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길 앞에 가시와 덫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으므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그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교육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그 불경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 공부나 설교 준비하지 않고 나와서 막 쓸데없이 자기 아는 지식 떠들고 이러는 거, 그건 하나님께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우습게 하는 것이. 자기 지식만 알리기 위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왜? 준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는 것, 많이 아는 것을 막 떠들어 제끼면 사람들이 그냥 어유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가서는 안 될 길에서 교육받는 아이는 노년에 이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게 된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이 어린아이거나 그러면 자기가 잘 교육받고 학교에서 교육받고 가정에서 부모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 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운 게 그거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게 그거니까 배운 대로 행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래서 그 남의 것을 훔치고 뭐 그 남을 그 폭력으로 다루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커서도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그래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한 젊은이가 목사에게 그랬다는 것이요. 예. 우리가 이곳에 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줬다 그 얘기죠. 우리를 도리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물론 부모도 안 돕고 그 주변 사람도 안 도왔겠지만 안 돕게 되면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기한 그 결과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물론 요즘에는 돌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게임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또 유튜브나 뭐 이 저 인터넷을 해가지고 거기서 범죄를 배워가지고 모방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과거에 배운 것, 자기가 했던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훈련이 돼서 뭐 마약도 하고 뭐 보이스피싱도 하고 조폭으로 가담해서 남의 것도 뺏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교육해도 그러나 이제 잘 교육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잘 교육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솔로몬의 아들 여호사밧. 솔로몬은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분단돼 버리고 히스키야는 대단히 그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막 교육을 잘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하면 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놔두면 죄악으로 물들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은 뭐예요? 그 죄악을 규제하는 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그리고 일로 가야 네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은 입시에만 너무 치중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인성이 잘못돼서 많은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당연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 경제력을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죠. 그 주변 나라들이 피곤해 사실. 강대국이 싸우면 주변 나라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서로 빌려주는 거예요. 중국도 막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그 돈 자기 편을 만들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쟁이라면 무기 내주고 막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친구 만들기를 이제 엄청나게 지금 서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빌려받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나라가 잘 살려면 다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서는 절대 잘 살 수 없어요. 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뭐냐, 힘을 키워야 된다 하는 거죠.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힘을 키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의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약점을 꽉 잡아야 돼. 그 다른 나라의 그 중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강대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맞으려면은 같은 힘의 구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은행 가면 여러분 은행 어때요? 은행에서는 은행에 그 잔고가 많은 사람이나 적금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나 무슨 뭐 거래를 큰 회사에서 거래를 많이 하면 그냥 굽실굽실하고 돈 좀 빌려가라고 그러고 막 친한 척하고 커피 다 주고 은행 가면 딱 그냥 가면 VIP실에 모셔가지고 그 제일 먼저 일 처리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은행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 바로 차업이 들어와 버려요. 바로 차업이 들어와 버려요. 냉철해, 냉철해. 그 은행이 가장 그게 아주 냉철하죠. 신용불량자나 가난한 사람한테 아주 가혹하게 돈을 빌려줘도 이자율도 강하게 그리고 신용이 좋은 사람이 이자율도 약하고 돈을 막 빌려가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면 당신의 신용이 나빠서 안 된다고 그러고 무슨 서류 갖고 와라 뭐 해라 뭐 해라 해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그것에 명확한 게 은행이라고 얘기하죠. 왜냐? 돈 갖고 놀기 때문에 은행이요. 자, 그래서 그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네. 그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못 갚는다 그럼 바로 차업 들어보죠. 집이 종이 돼 버리는 거죠. 시키는 대로 다 뺏어 가죠. 자, 8절에 보면은 죄악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진노의 막대기가 꺾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불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확할 때가 되면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해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다 살아버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둬들일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죠. 왜냐?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큰 후회를 하고 눈물까지 흘리게 된다는 거죠. 수확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확에 관해서 속고 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속을 줄 알고 말이죠.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구사한다고 얘기죠. 하나님 안 속으셔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육신적이냐 성령 충만했냐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은요. 아무리 신실하고 선한 사람 같고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그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을 쓰러뜨렸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유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막대기 그것은 자신의 대적들을 향한 그의 힘이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 진노의 막대기는 자신의 대적자를 이것이 그의 대적자들을 제압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한다. 그 사람이 그 있어도 아무리 적에게 진노의 막대기를 가해도 힘이 없다 그 얘기죠. 힘이 없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 9절 보겠습니다.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라. 관대한 그러한 내용을 개역성경은 선한 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거하고 관대한 거하고 완전 틀리죠. 예.
자, 관대한 사람은 뭐예요? 주변의 환경을 딱 볼 줄 아는 사람이야. 환경과 어려움을 볼 줄 알고 조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관대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추석 때 예를 들어서 그 뭐 육신적으로 자신이 그 추석 기간을 쫙 보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한참 걸려요. 왜냐? 추석 때는 육신적인 사람들도 있고 뭐 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넌 왜 그랬냐? 너는 왜 그랬냐? 너는 장가 안 가냐? 너는 시집 안 가냐? 너는 또 왜 그 잘못한 일들을 그렇게 수행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러죠. 모이면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갖고 따지다가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인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휴 때나 이러한 명절 때는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귀의 공격에 밀려서 교회를 출석 못하거나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랴.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정녕 싸움과 비난이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거 이 구절은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은 아주 잘 알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교회에서 그 아주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 보이지 않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문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치 순교자나 된 것처럼 아주 대단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나는 잘하는데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피해 약간 피해 망상 비슷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들이 나에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러커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쭉 봐오는데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떠나면 교회 출석수가 늘어나고 헌금 액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이 강성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출석이 줄어들 수 있지만 나중에 더 강성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벨, 미칼이라든지 악한 토피아, 아라비아인 게센 이런 사람 좀 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면 항상 그 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를 할 때 사람을 쫓아내네요. 아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애 공고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공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뭐 저 목사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다고 추리한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쫓아낸 적이 없다 그 얘기죠.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항상 위에서 기도하고 하지 그런 적이 없어요. 다 뭐냐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관해서 추레 공고를 하는 것이죠. 이미 문제를 일으킨 후에 했다 그 얘기죠. 그게 뭐냐면 전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중심적,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왜 나를 대우 안 하나? 나를 왜 알아주지 않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소문 퍼뜨리고 불평불만은 목사 앞에서는 안 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싹싹싹 그 얘기를 해가지고 쓰러뜨리게 하고 하는 것이고 자신은 대단히 그 성별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쓰러지게 되죠. 왜? 마귀가 그들을 덮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왜 일어날까요? 다툼.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야. 근데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줘. 자기 자신 기분에
아, 교회에서 뭐 좀 자랑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목사가 칭찬도 하고 또 다른 형제들이 아유 형제님 자매님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랬을 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낮은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높아도 교만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아,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좀 뭐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 왜 나는 잘못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성경을 가리키라고 해서 성경을 가리키다가 그 사람이 못 가리켜서 그것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뭐 코로나라든지 또 뭐 다른 예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단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패닉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죠? 아,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넓은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상황이 왜 그런지를 판단을 못해.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 목사가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 다 속삭이고 다른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상대도 쓰러뜨리고 자기도 쓰러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행과 불만과 그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과 불평을 조장하는 무리 내에 그 주모자를 딱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과 비난이 딱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주모자가 항상 그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탄도 마귀도 그 사람을 사용하죠. 효과적인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그게 가장 신실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거든요. 맨날 육신적이고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 쓰러뜨리면 뭐 본인만 쓰러져요. 본인만 쓰러져. 아니면 뭐 옆에 뭐 한두 사람이라든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고 다른 사람은 또 존경받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딱 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현명한 사람 안 쓰러지지만 웬만큼 넉넉히 있으면 다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사람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 안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역시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다음에도 마찬가지. 다음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상상과 그 생각을 초월한 그러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린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매일 자신이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절대 마귀가 공격해도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알려주게 된다.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모자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개 그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회계를 보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교회 반주자라든지 무슨 일을 맡은 사람이야 무엇인가 뭐 그 또 그 안내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평소에 뭐 많이 노력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는 사람이 주모자가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정말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신실하게 수행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간의 인기 위주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귀에게 말려들어 버린 것이에요. 마귀에게 말려들은 것이죠. 마귀가 던지는 미끼를 탁 물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데 사람은 알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 열길 물길을 알아도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비춰서 다 보이는 사람의 마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나 주님께서나 아니면 그 마귀나
이런 사람이나 아는 거, 저 그런 존재나 아는 거지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했는데 그 일을 맡아버리면 그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그 일이 발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걸 맡으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맡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버리면 교회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좋아지고 구령 인원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정, 우리도 그렇게 됐죠. 재정은 세 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실한 인원들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 신실한 인원들로 한 명 한 명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그 지역교회, 지역교회를 누가 관장하세요? 주님께서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있다가 아, 지금 그 불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구나. 그러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교만하기 때문에 거기 딱 걸려들죠. 거기 걸려드는 것이. 겸손한 사람은 안 걸려들어요. 교만한 사람이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사실은 마귀에게 그들이 넘어갔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정결케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나요? 물론 사람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달았죠. 마귀가 그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일을 누가 수행한 거예요? 마귀가 수행한 것이죠. 마귀가 수행한 것이에요. 마귀가 수행한 것이지만, 예, 여기 앉으세요, 거기요. 예, 앉으시죠. 마귀가 수행한 것이지만, 그 전반적인 일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사탄 마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공격이 가장 극심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가장 신실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들이 말이죠.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 제자 12명 가운데 마귀가 하나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다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려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버린다고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생활하고 지역교회에서 생활할 때에도 마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면 교회는 아주 주님께서 신실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지역교회 내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 마귀에게 점유된 그러한 사람들을 불어서 날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성별시키는 또 그리고 신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한 가지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늘 그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려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